네, 이번에는 본격적인 대선 뉴스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2017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단일화를 하느니 마느니 뭐 이런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단일화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돌직구쇼의 고정 코너입니다. 2017 대선 상황실 오늘도 준비됐습니다. 오늘 상황실의 의제부터 지금 공개합니다. 오늘 상황실의 의제는요. 심껑충 선생님 오셨고요. 적폐연대 그리고 협박문자 이 세 가지 뉴스 준비돼 있습니다. 어떤 뉴스일지 대선 상황실장 김시장 불러봅니다. 네, 전국에 계신 5천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선 상황실장 김시장입니다. 이제 선거가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국일보에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어제 토론 말고 그 이전 토론에 대한 결과가 반영됐습니다. 24일, 25일 양일에 걸쳐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함께 보시죠. 김 시장이 오늘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40.4%, 40을 돌파하지 못하는 박스권이다. 이렇게 그간의 설명이 나왔었는데 40.4% 앞자리 수를 어쨌든 다로 돌파를 했습니다. 압도적인 1위를 문재인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26.4%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14%포인트 차이입니다. 오차 범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수치로 안철수 후보가 많이 뒤지고 있다. 반면에 이번 한국일보 여론조사 결과 의외로 홍준표 후보가 두 자릿대 지지율을 돌파하는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어제 다른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홍 후보가 두 자릿대를 돌파했는데 오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10.8%의 두 자리를 돌파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8%로 지지율이 많이 상승했다는 점과 반면에 유승민 후보는 5.1%로 소폭 상승에 그쳤다라는 점을 오늘 여론조사 결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님. 예. 아니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격차가 어제 오늘 TV 토론에 영향을 받은 여론조사 결과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계속 차이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어저께 돌직구시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일요일 저녁에 있었던 TV 토론, 3차 TV 토론 시청률이 총합을 따지면 거의 40% 육박합니다. 이게 핸드폰, 모바일을 보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게 된다면 전 국민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본 TV 토론인데 여기서 안철수 후보의 그 실책이 굉장히 뼈아팠던 거예요. 따라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했던 것들은 지금 있는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TV 토론 이후에 조사된 것이기 때문에 TV 토론의 결과가 상당히 반영됐다고 보여지고 그럼 안철수 후보의 표에서 빠져나가는 표심 중에 가장 먼저 도망가는 표심은 좀 강건한 보수 중에서 안철수 후보가 썩 마땅치는 않은데 문재인 후보에 대항해서 당선 가능성이 있으니까 당신의 차악으로 선택하겠어요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빠져서 홍준표 후보에게 간 거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올랐던 상황인데 근데 어저께 있었던 토론을 보니까 또 안철수 후보가 생각보다 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에 말씀했듯이 내 마음 나도 몰라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계속 혼란스러운 거예요. 앞으로 두 차례 토론이 남았기 때문에 이 지지율에 대한 변동은 특히 안철수 후보를 중심으로 한 지지율의 변동은 생각보다 더 유동적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그럼 이 질문 드리고 싶어요. 네. 주말에 있었던 TV 토론회에서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갑철수입니까? 사실 이거에 집착하는 실책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한 결과가 바로 이 여론조사 하락으로 반영이 된 건데 어제 TV 토론회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전략과 뭐 모습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아 내가 지난번 토론회에서 정말 못했구나라는 것을 본인도 깨달았다는 건데 그거를 지난번 주말 토론회 할 때 몰랐다는 겁니까? 왜 그랬다는 겁니까? 그때까지는 전혀 몰랐던 것 같고요. 캠프 관계자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MB 아바타 얘기를 했고 갑철수, 안철수 얘기를 했는데 호남 지역에서 안철수 후보를 중심으로 한 마타도어들이 떠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강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말 잘하시는 분이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걸 몰라요. 관계자들이 문제인 게 안철수 후보한테 얘기하더라도 아니 후보님 대세에는 이런 것들이 영향이 미치지 않고 예. 더 통 크게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런 뭐 조언을 한 참모들이 없었던 모양인지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습니다만은 적어도 어저께 있던 토론의 장면에서는 한 3시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순전하게 자기 정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글쎄요. 앞으로 있는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그래도 조금 반전의 포인트들이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좀 다르게 보는 게 처음으로 김병민 의원에게 말에 좀 반론을 하는데 주말에 있었던 TV 토론에서의 실망스러운 모습의 이미지가 너무 세서 민통 시장님 어제 아무리 잘했다 한들 치더라도
저는 회복이 잘 안 되던데요, 유권자인 사람으로서. 한 번으로 뭐 다 되기는 않죠. 예. 근데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남은 게 이제 두 차례 TV 토론이 남았어요. 경제 부분, 그 다음 사회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게 정치적 공방보다는 정책 쪽에 주력하는 거라서, 제가 볼 때는 안 후보가 좀 기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유승민, 심상정 두 사람은 잘할 거예요. 원래 잘했고 계속 잘할 거예요. 꼭 잘할 거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뭐 특히 더 올라가고 이제 이럴 것은 없고, 저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 어제는 전날보다는 조금 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싶었는데, 그런 지점이 있는 것이고, 안철수 후보는 좀 강점이 있을 것이고, 어제 토론으로 봐서 문재인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는 경제 토론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다. 예. 그런 부분을 보면 이게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경제 사회에 대한 공약 위주로 가면은 뭐 안철수 TV 토론에만 국한해 보자면은 안철수 후보가 좀 괜찮은 확률이 높은데, 근데 지금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거 플러스 알파가 결국 돼야 되는 거죠.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겠다라는 건데, 정성희 위원님, 이게 또 한 가지 의문점은, 지금 심상정 후보와 유승민 후보 둘이 토론을 참 잘하더라 이런 평을 둘이 공이 받고 있는데, 심상정 후보는 그래도 8.0%까지 많이 올랐는데 왜 유승민 후보는 안 오르는 건지, 첫 번째. 그리고 TV 토론에서 잘했다라는 평가를 안 받고 있는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은 왜 오르는 건지. 홍 후보 지지율이 이제 오르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안철수 후보에 대해 갔던 보수층 지지율이 그날 토론 어떤 그런 걸 보고 실망을 해서 이제 간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 지지율이 정말 저는 뭐 쭉 1등이라고 봅니다. 1등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개인 지지율이 이렇게 안 오르는 것은 본인의 이제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바른정당의 한계에도 있거든요. 바른정당은 지금 이제 단일화 얘기를 사퇴 요구를 나 이제 단일화 요구를 하면서 유대표를 지금 유 후보를 압박하고 있지만 바른정당의 한계를 이제 덮어쓰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이렇게 8%까지 올라간 것은 사실 좀 놀라운데요. 저는 그 세 번째 토론에서는 우리가 얘기했지만 문재인 후보의 수호천사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그 토론의 맥락을 끊어버리고 사실 문재인 후보한테 유리한 국면으로 얘기를 많이 방어를 해줬습니다. 유승민 후보의 공격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문 후보의 지지층이 좀 전략적으로 분산돼서 간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아까 좀 토론평을 얘기하자면 저는 어저께 심상정 후보한테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든지 본인만 옳고 상대를 그 무시하고 규정 지어버리고 다른 얘기를 하고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번 다음번에 이제 여론조사가 나올 텐데 어떻게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아까 문재인 후보가 톤의 매너가 강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심상정 후보도 좀 그런 부분을 좀 강화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매너를 좀 갖추길 바란다라는 개인 감상평까지 덧붙여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본격적인 대선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대선 뉴스는 바로 심껑충입니다. 함께 보시죠.